찾아온 복복TV의 복복TV입니다. 오늘 에그박사 책을 리뷰해볼 겁니다. 이건 에그박사가 찍는 건데, 지금. 일단 이 에그박사 책을 구매했으며 어제 온 겁니다. 자, 일단 겉모습을 보면은 지금 에그박사가 잠자리 비행기를 타고 있고요. 그 양박사는 지금 여기 개미 귀신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은박사는 여기는 대벌레를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난초 사마귀 여왕은 다른 사마귀랑 함께 있네요. 이게 왕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책을 읽어볼 겁니다. 미션도 볼 거다. 자, 미션입니다. 먼저 에그박사의 미션. 에그박사의 생일 9월 15일입니다. 오늘 미션. 사마귀 잘 잠 만들기 입니다. 자, 이제 양박사의 미션. 양박사 생일 1월 1일 입니다. 어떡하죠? 봐야 되네요. 거꾸로 보니까 읽기가 어렵죠? 아니요. 자, 첫 번째 가위 공충체 채집하기 입니다. 자, 은박사 생일 2월 17일 입니다. 미션 사마귀와 대벌레 구별하기. 지금 은박사가 대벌레를 잡았어요. 자, 어때? 이 친구입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잠이 자고 있어요. 이거는 꿈 이야기겠죠? 여기 난초 사마귀 친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넉적배 사마귀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제 잠자리. 잠자리도 세 마리 있어요. 여기 여치. 여기 풀모치는 이 친구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 봤죠? 그 궁충박사예요. 제이 그리면 모두 아시겠지?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숨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제가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합니다. 자, 이 사마귀 친구가 이 파리지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파리지옥을 사마귀가 파리지옥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 스코리가 있어요. 스코리 에그박스에서 나온 스코리. 스콜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다가 손이 이렇게 빠졌어요. 계속 이렇게 되다가 이게 사마귀야 한 살이에요. 파리지옥. 이게 사마귀 키우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사마귀의 몸과 사마귀가 잡아먹는 거와 사마귀의 천적인 개구리와 영가시. 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사마귀. 자, 이름을 알려줄게요. 이 친구는 꽃사마귀라도 부르는 난초사마귀입니다. 2번. 이 친구는 낙엽처럼 위장하는 나뭇잎 사마귀입니다. 잎사귀 사마귀라도 부르죠. 이 친구는 제가 알아요. 이 친구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자이언트 말라시아 나뭇가지 사마귀고요. 이 친구는 이름이 이 친구의 이끼 사마귀입니다. 아, 이제 이번에 제가 읽을게요. 여기 한 마리의 대벌레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양막사가 대벌레를 채집했어요. 자, 사마귀의 차이점과 대벌레의 차이점. 이 친구는 분홍나이게 대벌레예요. 이 친구 머리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최근 얘기지. 여기 대벌레가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계속 이렇게 하고요. 이그박스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마귀와 대벌레 따라 그리기. 사마귀의 평태. 아까 뵙은 끝은 안 될 거야. 이도 또 사마귀. 계속. 이 스토리는 그만 보고 이따 거푸지도 뵙습니다. 자, 잠깐만요. 빠짐없이 다 됐나? 잠깐만요. 또 다 됐어요. 자, 이 친구들은 등장 인물들입니다. 잠자리, 사마귀, 개미기술, 대벌레. 자, 여기 은박사는 대벌레가 됐고요. 이 양박사는 이 아기 애벌레를 채집해 가려고 해요. 근데 겉표지입니다. 겉표지는 지금 아까 봤듯이 은박사는 대벌레를 관찰하고 있고요. 양박사는 여기 개미귀신을 관찰하고 있고요. 에그박사는 여기 잠자리 비행기를 타고 있고요. 이 난초사마귀와 사마귀들 있고요. 개미와 여기 잠자리 방앗개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에그박사 책은 5권이니 5권밖에 안 찍을 겁니다. 다음에 덴록스 사파리로 만나요. 안녕!